지금 구봉도에 왔고요. 여기 구봉도 이제 해변입니다. 물이 지금 빠져있고 저쪽이 해변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이렇게 엄청난 캠핑 인원들이 있습니다. 북중놀이도 하고 있고요. 사람들 여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즐기고 있어요. 와, 여기까지 텐트를 다 가져와서 세팅하고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이런 광경이 펼쳐지네요. 이 구봉도는 들어오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막히고 나갈 때도 막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왔던 이런 분들은 과연 몇 시에 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자리를 한 자리 하고 있다는 건 참 부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텐트를 치고 불멍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라서 더 불빛이 아름답네요. 저기 앞에가 송도고요.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꽉 차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이쪽에 바로 화장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여기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이 나와요. 나중에 씻으시면 됩니다. 자, 앞쪽이 이제 공용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공용 주차장도 다 만차요, 만차. 이런 와중에 자리를 확인할 수, 들어올 수가 있다면은 아까 그 넓은 해변을 바라보면서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봉도 해변은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 수영을 금지한대요. 대상자 모두 다른 게 아니라 특히 야간에 이 지역을 통제한다고 하니까 수영을 하지 마세요. 구봉도 아침 모습입니다. 지금 살짝 비가 오고 있고요. 지금 구봉도 해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배경은 진짜 좋네요. 저쪽이 이제 방아머리 해수욕장 쪽이고요. 저쪽이 송도 쪽입니다. 지금 물은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쪽에서 이제 낚시도 하는 사람이 있네요. 구봉도 해변은 그 조개 껍질이랑 돌이랑 모래가 많이 섞여 있네요. 뭐 땅이 밟혀서 들어가진 않거든요. 단단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펜션이 이렇게 위치했네요. 해변 바로 옆에. 저쪽 돌지형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낚시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물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 저쪽도 뭔가 돌섬이 있네요. 저게 물이 빠지면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 저 멀리 인천대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영종도 가는 큰 다리가 지금 보이네요, 여기서. 와. 이런 식으로 다리가 여기서 보입니다. 엄청 가깝네요, 이렇게 보이는 것 보니까. 저쪽이, 저쪽이 아마 소무이도, 무이도, 소무이도 저쪽일 거예요, 저쪽이. 저쪽이 소무이도, 무이도. 영종도. 아름답네요. 이쪽 돌지형으로 왔거든요. 보니까 저기 바로 방아머리 해변이에요. 여기 지금 회센터 있고 해변이 이렇게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럼 물이 여기 빠지면은 계속 여기까지도 걸어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 앞쪽이 어장이거든요. 어장 이쪽 피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구봉도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네요. 이쪽으로. 저기 해변에도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분도 있네요. 이렇게 돌 쪽 끝부분에서도 저렇게 텐트를 치면서 있는 분도 계세요. 한적하게 보입니다, 아침은.
망둥을 잡았습니다. 망둥어. 여기 낚시한 망둥어 잡히나봐요. 와, 잘 따놨네. 공영수장 뒤쪽으로 대부도 해설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있네요. 오셔가지고 공간에서 머무르신 다음에 산에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해설길을 따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정상에 낙조 전망대가 있나봐요. 구봉도 낙조 전망대. 자, 낙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올라가면 나오나 봅니다.